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카페인 성분이 탈모를 일으키는지 여부를 좀 말씀드릴게요. 커피를 하루에 많이 먹는데 탈모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해요. 에너지 음료 먹는데 탈모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해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카페인은 하루에 드시는 양이 적으면 오히려 모발 성장에 도움이 되고요. 많이 드시면은 오히려 모발 성장에 방해가 돼요. 카페인 성분이 적절한 건 하루에 한두 잔의 커피 정도일 때는 적절하고요. 400에서 800mg 이상의 카페인은 좋지 않습니다. 커피나 에너지 음료 드실 때 이런 함량을 잘 체크해서 드시고요. 보통은 한두 잔입니다. 커피로 따졌을 때는. 에너지 음료는 아마 하나만 드셔도 이 함량을 훌쩍 넘어갈 거예요. 150g 정도의 한 잔의 커피에는 한 70에서 100mg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있고요. 에너지 음료에서는 90에서 700mg까지의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근데 에너지 음료에 들어있는 구아라나 콜라넛, 예르바 마테, 코코아 등 이런 성분들에도 카페인이 또 함유되어 있는 데다가 요 카페인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함량에. 그리고 이런 구아라나 1g은 한 40에서 80mg 정도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고, 또 상호작용에서 이게 길게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음료는 표기된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카페인이 들어있는 것을 또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탈모가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 에너지 음료는 피해 주시고요. 물론 뭐 너무 필요하거나 밤을 새시면서 일하셔야 되는 뭐 특별한 어떤 상황에서야 어쩔 수 없겠지만 습관적으로 드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 숙지하셔서 커피나 에너지 음료와 관계됐을 때 우리가 탈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